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아 어제 오전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신년 할례식이 열렸습니다. 정광균 주 토론토 총영사와 이진수 한인회장을 비롯해 주요 한인 단체장들과 주재상사 대표, 마이클 첸 온주 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. 이날 박근혜 대통령 신년사를 대독한 정총영사는 이어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되돌아보며 한인들을 격려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덕담을 전했습니다.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이해서 동포사회가 그 말과 같이 그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 그리고 동포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이 회장은 지난 한해 한인사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2014년에는 다 함께 이 난관을 극복해가자고 강조했습니다. 동포사회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금년에는 경제 활성화돼서 우리 한인 경제가 아주 활발히 됐으면 고맙겠습니다. 모든 가정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이어 마이클 첸 온주 장관은 새해 첫날 뜻깊은 자리에 초대받게 돼 감사하다고 전한 뒤 올 한 해 모든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. 신년 할례식의 마지막에서 참석자들은 모두의 손을 일일이 잡고 올 한 해 서로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. 이날 행사에서는 무궁화 합창단이 까치까치 설날은 등의 합창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. 한편 조희용 주 캐나다 한국 대사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양국의 수교 50주년으로 뜻깊은 한 해를 보냈다며 올 한 해는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. 또 연하마틴 상원의원도 송년 인사를 통해 지난 2013년은 양국의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다음 50년을 위해 다 같이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.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.